그때 원미경 씨. 원미경 씨. 아, 받을만 하네. 여보세요? 아, 원미경 씨가 너무 셌어. 어찌됐든 떨어졌어. 후배를 마셨어. 그리고는 에이전트에서 저 연락이 왔어요. 광고 찍지 않겠느냐고. 누군가가 눈여겨봤군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해야죠, 그죠? 당연히 해야지. 뭔가 봤더니 이제 그때 콜라. 야. 그건 이제 외국에서 들여온 콘티를 그대로 찍어서 그래서 이제 광고를 찍고 생각보다 개런티를 많이 주는 거예요. 얼마 정도? 그때는 한 70만 원 정도? 회사에서 받은 월급의 한 뭐 몇 10배는 넘는 돈. 아, 미스금 시절 3개월 동안 전화 받았던 거. 그게 10배.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지 왜 저거라고 했어? 저는 나를 미스킨이 아니에요. 그 일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고라는 게.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잡이 없어진 거죠. 계속 쉬고. 그래서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 거야. 그 돈은 이미 다 어디로 갔고. 그래서 그럼 또 돈을 벌어야지. 그럼 또 가서 여사원으로. 아, 광고를 찍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내일부터 출근을 해요, 또. 10만 저렴한 학교야. 죄송합니다. 어떤 회사를 주러 갔는데. 그게 무자비하게 아무도 안 보고. 정수기 회사였어, 정수기 회사. 명동이야, 사무실이. 네.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뭐 거기 엘칸도 소극장도 있고, 아, 난 저기 있어야 되는데 왜 난 여기 있을까. 예술극장.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또 에이전트에서 전화 온 거야. 이제 메리아스 광고를 찍자는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회사만 들어가면 자꾸 뭘 하자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 내일 하루만 쉬겠다고 그랬더니 왜 쉬냐 갑자기. 출근해서 일주일 만에 제가 내일 하루만 쉬겠다니까. 당당하게.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 광고를 좀 찍으러 가야 된다고 무슨 광고를 찍냐. 섣불리 그런 데 발을 들여놓으면 사장님이 큰일 난다며. 우리 지금 뺏길까봐. 아, 그래갖고 그냥 그 다음날 안 나갔어요, 사무실을. 정수기 회사를요? 광고를 안 찍으러 간 게 아니고 그냥 그 회사를. 정수기 뭐 하다가 몇 배를 주는데. 그랬는데 이제 또 계속 사무실에서는 전화 오더라고요. 출근하라고. 아무래도 그분이 사장님은 아니고 무슨 과장님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내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죽하셨겠어요? 아니요. 어죽하신 어련하셨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럼 메리아스 찍고 또 쉬는 동안에 다른 회사 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이제 정말 다른 회사를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한 달 있다 나오고 뭐 일주일 다니다 나오고 그건 나의 이력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장님 마음에도 너무 상처고. 아, 그래. 사실 그거 이게 어렵다고 그런 거. 이렇게 괜찮거든요. 이렇게 너무 어렵잖아요. 원조 CF 요정이셨네. 아, 저는 지금 떠오르는 CF 요정입니다. 원조. 이야. 대단하네. 뜬금없네. 와, 진한 행복, 진한 주스. 순수하고 은은한 향기가 좋다. 제가 모나리자를 닮았다고요? 외우해가지고. 내 삶의 무게가 기다림도. 마리감 전혀 없는데. 엘레강산 여인의 순수 감성. 저 구두 아닙니까? 생각하는 여자는 아름답다. 지나가버린 나를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할 줄 아는 여자. 꿈꾸는 여자는 아름답다. 너무 쓰러. 밥통입니까? 어때요? 세탁기. 자, 참 분위기는 세탁기 처음 보네. 우아한 세탁기. 저 소음 소리. 소음이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세탁기인데. 근데 저 세탁기 선전은요. 네. 사실은 그 전에 다른 회사에서 이제 하자 그랬어요. 네. 근데 이 세탁기 광고를 하면 왠지 여배우가 망가질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여배우는 화장품.
냉장고, 커피, 뭐 요 정도는 좋아도 그 외에 가전제품? 이거는 나하고 좀 아니지 않을까?